어제 우리 집에서 가꾼 유기농 배추물을 뽑아서 당근, 간, 뭐 대파, 모든 고추까지 전부 집에서 직접 자급자족하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소고기 다진 것과 굴과 청각하고 멸치젓만 샀어요. 나머지는 전부 마늘 뭐할것 없이 전부 우리 집에서 직접 가꾼 그런 유기농 제초제라든지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을 안친 그런 좋은 먹거리로 김장을 했는데 참 맛있네요. 너무 간이 세지 않도록 소금 염분을 좀 줄이고 소금 대신에 멸치젓을 끓인 멸치젓을 시켜서 그걸로 조절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수육을 삶아서 뜨거운 이제 냄새가 나니까 우리 고양이는 사료를 안 먹고 이렇게 사람 먹는 고기만 좋아하고 생선만 좋아해요. 그래서 생선 음식이나 고기 음식을 하면 저렇게 울어요. 달라고. 사료를 안 먹고 사료를 싫어하고 사람 먹는 음식을 이렇게 주방에서 생선 냄새나 이렇게 고기 삶은 냄새가 나면 저렇게 울어요. 달라고. 맛있어요. 고양이도 먹고 싶어하는 우리 집 김장김치 수육이에요.